우리가 이전 시간에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이름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를 코드 상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언어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모듈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듈의 사용법은 루비와 파이썬이 조금씩 다른데 이 모듈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은 둘 다 똑같습니다. 자, 우선 기존의 파일을 제가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기존의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 즉 이름이 같아지는 상태를 다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충돌이 다시 발생하고 있죠? 이름이 같잖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충돌을 방지할 수 있냐면 이 파이썬부터 살펴볼 건데 파이썬에서는 이 각각의 각각의 함수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모듈이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이 파일의 이름은 egoing.py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going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egoing.py라는 파이썬 파일 안으로 옮길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화면을 분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코드는 이제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 이 코드는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시키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egoing.py로 옮겨간 return 값이 a인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egoing.py라고 하는 저 파일로 분리된 이 코드를 3.py로 가져와야 돼요. 영어로는 import 하시면 됩니다. 자, import는 가져온다 이런 뜻이죠. 자, import 그리고 egoing 예, 이렇게 되면 이 파이썬은 import라는 키워드를 발견하면 그 뒤에 있는 egoing이라는 것을 보고 egoing.py라는 파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egoing.py에 있는 이 a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다면 밑에 있는 egoing, 밑에 있는 a 함수 앞에다가 egoing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는 소문자 a가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k8805라는 사람은 이제 k8805.py라고 하는 이 파일로 자신의 코드를 옮겨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import를 할 때 import k8805라고 하고 k8805.a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결과는 대문자 b, 즉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import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조금 불편해죠. 중복이 또 발생하잖아요. 우리 아주 싫어하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콤마를 찍고 k8805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중복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going이라고 하는 이 모듈에 이렇게 a, b,
B, C라고 하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A라고 하는 함수만을 임포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다시 이렇게 분리시키고요. 앞에다가 from을 써줘요. egoing이라고 하는 모듈로부터 a 이렇게 하면 egoing이라는 모듈로부터 a라고 하는 함수만을 import한다라는 뜻이 돼요. 조금 헷갈리죠? 자,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죠? 자, 그리고 제가 얘를 이렇게 지우고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없어지죠. 자, 이 위에 있는 이 코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내용은 egoing이라는 모듈로부터 a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 하는데 이렇게 함수를 임포트 해오면 여러분은 더 이상 egoing이라는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going이라는 모듈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k8805라는 것은 모듈을 임포트 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모듈의 이름을 적고 거기에 속해 있는 a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a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 했잖아요. 어디서부터? egoing으로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a라는 이름으로 a라고 하는 함수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정리를 좀 해보세요. 요거는 다른 사람의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헷갈릴 건데 헷갈리면 한 번 더 보면 되죠, 뭐. 그죠? 자, 그러니까 헷갈리면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저 함수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z로 바꾸고 싶다. 별로 실용적이진 않죠. 그때는 as z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함수의 이름을 z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함수의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기 있는 k8805라고 하는 저 모듈의 이름을 여러분이 귀찮아서 k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k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듈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as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으로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즉, a라고 하는 함수를 z로서 이름을 사용을 하겠다 라는 뜻 아니겠어요? k8805라는 모듈의 이름을 k로 사용하겠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임포트가 있다. 프롬이 없고 임포트만 있다면 그것은 모듈을 가져오는 것이고 프롬이 있다는 것은 프롬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모듈의 이름이 되고 임포트 뒤에 있는 것이 그 모듈에 속해 있는 말하자면 함수와 같은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즉, import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것은 모듈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 우리가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루비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